자, 한 주일 동안 예, 잘들 지내셨나요? 예, 이번에 뭐 이제 곧 장마도 시작이 되고 예, 좀더 공부할 때 예, 조금 더 힘든 시간이지만 기운들 내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융론에 대한 것까지 정리했고 예, 오늘은 이제 금융론에 대한 빈출지문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다음 단원으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지문 정리해서 1번을 보시면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신탁, 신디케이션은 지분 금융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기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지문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거는 우리가 맞다고 봐야겠죠. 지분 금융에 했을 때, 예, 요새 요거는 이제 지분금융에 해당이 되죠. 조인트벤처, 신디케이트, 리츠, 공모에 의한 증자, 그 다음에 펀드. 여기까지는 이제 지분금융이고요. 프로젝트금융의 자금은 누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별도의 신탁계정이 있죠. 그걸 에스크로 계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별도로 우리가 관리한다. 예, 그래서 시공사가 자기 계좌를 통해서 관리한다라면 틀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에스크로 계정, 결제 위탁 계정을 두고 예, 관리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길수록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변동금리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예,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금리를 조정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왜 변동금리에서 이 조정 주기가 중요하냐면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줬다고 해서 금리 변동의 위험을 대출자가 다 예, 완벽하게 제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정금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변동금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다 대출자가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정 주기를 짧게 가지고 갈때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예,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3번에 보시면 대출 조건이 동일할 때 상환 첫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의 상환 방식이 원금 상환 방식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명시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의 대출 조건이 이제 동일하다는 가정이죠.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는 원금 균등이, 예, 원리금 균등보다 크죠. 예. 여기는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는 건 맞는 표현이에요. 원리금 균등 안에서는 제목에서 원금과 이자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게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론으로 그거는 꾸준히 물어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금 상환분은 증가하고 이자 지급분은 감소한다는 거는 이론으로서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4번에 보시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개 상환은 원리금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에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예, 첫 번째 지문은 맞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금 균등이 있을 때 얘는 원금은 균등하지만 이자가 감소하죠. 그래서 원리금이 감소한다는 거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죠? 예. 누적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는 원금이 있고 원리금이 있으면 원리금이 더 크죠. 왜냐하면 얘가 잔액이 더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자의 부담이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라고 그러면 예, 틀리죠. 자, 이거는 이제 시험상에서 요게 조기 상환이라는 것은요. 중도 상환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도 상환할 때 여기서의 상환액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대출 잔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금은 중간에 중도 상환에 있을 때 갚아야 될 돈이 누가 더 많이 남아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요 상환액과 대출 잔액은 원금 균등이 있고 원리금이 있으면
네, 원리금이 더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시험상에서 가끔 활용을 해요. 이거를 상환액으로 쓸 때도 있고요. 잔액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잔액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상환액이라고 그러니까, 갚은 돈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6번에 보시면, 대출 초기 차입자의 소득에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대출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이고요. 대출 중간에 주택가치 대비 대출 잔액 비율이 낮은 대출 상환 방식도 역시 원금 균등이죠. 예, 그래서 6번에서도, 요건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요런 얘기죠. 이게 잔액의 크기를 물어봤을 때, 원금 균등은 요런 식으로 잔액이 균등하게 줄어들죠. 이게 원금 균등에 대한 부분이고요. 원금 균등보다는 원리금 균등이 이제 잔액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죠. 예, 그리고 이제 체증식이, 예. 그러니까 대출 중간에 중도 상환하더라도 원금 균등의 대출 잔액이 제일 적게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시게 되면, 대출은 이제 고정금리로 20년 만기고요. 대출 실행 시점에 총부채 상환비율이 가장 높고, 대출 실행 후에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대출 비율이 가장 낮은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이 아니라 원금 균등이 되겠죠. 총부채 상환비율의 크기 있죠? 예, 요 크기는 원금 균등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예, 그 다음에 체증. 예, 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DTI 비율에서 보게 되면 연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있죠. 예, 원리금 상환액은 얘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총부채 상환비율이 제일 큰게 원금 균등이다. 예, 그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대출에 의하면 상환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에서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 균할 상환액의 규모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돼 있죠. 예. 자, 그런데 여기 구성이 있을 때 원금 상환액의 규모는 점점 늘어난다. 그렇죠? 점점 증가한다라는 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리금 균등에서는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액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요. 이자 지급분의 크기는 작아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표현상에서 원금 분할 상환액의 규모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설하고 표현이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 체증 방식의 경우에 대출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상환 방식에 비해 이자 부담이 적다라고 표현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제목에서 나타나지만 체증이란 얘기는 원리금이 점점 증가한다는 구조죠. 예, 그래서 예, 9번에 보게 되면 체증은 원리금 상환액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게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환에 대한 이 부분이 느리게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따라서 체증은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방식이다. 예,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주택금융공사에 시행하고 있는 이제 장기주택 자금 대출제도 우리가 모기지론, 예, 명칭으로는 보금자리론이라고 얘기하죠.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가 이 보금자리론이나 주택연금이나 조기 상환은 가능해요. 근데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거는 연금에서. 예, 이거를 부담하지 않는 거는 주택연금에서 예,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1번에도 보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에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보금자리론은 이 조기 상환에 따른 조기 상환 수수료를 얘는 부담을 하고요. 대신에 주택연금에 대한 거는 조기 상환은 가능하지만 얘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예, 그렇게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시면 저당 채권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틀리죠. 아, 저당 채권의 유동화라고 얘기하는 건요. 금융기관이 자금 수요자하고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요게 1차 시장이죠. 예. 그러면 자금 수요자 소유의 주택에다가 금융기관이 이제 융자 대출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문제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권리 채권일 뿐이지 이것이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 등을 수신을 받아서 이건 단기 자금이죠. 근데 대출은 장기로 이루어지게 되면 기간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을 꺼리게 됐을 때 만약에 가지고 있는 저당권을 매매해서 현금이 다시 또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금융을 갖다가 계속 확대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당의 유동화라는 제도가 확대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제도 중에서 전세 제도가 예 어떻게 보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생겨난 기형적인 제도인데 은행부터 융자를 쉽게 조달할 수 있으면 전세 보증금이 대부분 주택가격의 50% 60% 차지하니까 예 그 돈에다가 융자를 받으면 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아 2차 시장은 예, 원래 차입자하고는 관계가 없죠. 증권의 발행금과 되는 모조당이 고정이자일이라도 저당담보증권은 고정이자일 또는 가변이자일로도 운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문이 잘못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MPTS는 이 저당권자고 원리금수천자 투자자이고 조기상환 위험은 발행자가 부담한다고 그래 있는데, MPTS는 모든 거를 투자자가 부담하죠. 우리가 MBS 제도에 있었을 때 예, 지분형이 있고요. 지분형 MBS가 있을 때 예, 요게 이제 MPTS죠. 예. 그다음에 이제 채권형 MBS가 이제 요게 MBB가 되는데 얘네를 구별하는 기준은 저당 채권에 관한 소유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이제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른 구별이죠. 예.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거는 얘가 유일해요. 그죠? 또 여기는 그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는 것도 얘가 또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죠. MPTB하고 CMO는 둘을 결합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른 구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MBB는 모든 거를 다 발행자가 갖게 되고요. MPTS는 모든 거를 투자자가 갖게 되는 그런 구조이다. 예. 그래서 이제 13번에 보시면은 예 투자자가 저당권자고 원리금 수취권자가 투자자인 건 마찬가지고요.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조기상환 위험도 같이 부담하죠. 여기는 발행자. 그렇죠? 예.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 14번에 보시면 MBB는 채권형 증권으로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은 모든 권리를 발행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보유한다면 틀리죠. 그래서 MBB는 전부 다 발발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면 예, 14번에 대한 건 이제 지금 해드린 거고 예. 15번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MPTB는 이제 이체증권과 저당채권의 혼합형으로 일명 현금수지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루시라는 얘기 자체가 페이가 현금이잖아요. 예, 요것만 이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이런 얘기죠. 투자자는 저당권을 갖고 원리금 수취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혼합형을 얘기했을 때 MPTB가 있고 그 다음에 CMO가 있게 되면 자 여기에 소유권은 전부 다 발행자가 갖게 되겠죠. 예, 대신에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예,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얘네가 혼합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이 15번에서는 표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16번에 보면 CMO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틀린 거죠. CMO를 우리가 다계층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계층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만기가 다 틀리죠.
A는 예를 들어서 3년짜리고, B는 예를 들어서 5년짜리고, 그 다음에 C는 10년짜리고,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만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하고 만기가 다 다른 게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계층에 따라 이자율의 크기도 틀리죠. 기간이 길어지면 리스크가 커지니까 높은 이자율을 제시를 해줘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보시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란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 시험에도 이거 간단하게 구별하는 걸 물어봤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요. 위탁관리가 있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을 때 여기서 실체가 있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 얘밖에 없죠. 직원을 두고, 그죠? 여기는 명목회사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하고요. 얘네는 위탁을 줘야 되죠. 자산관리 회사에다가. 예, 그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 자산 운영 전문력을 파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는 기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위탁관리하고 자기관리가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면 틀리죠. 자산관리회사에다 위탁하는 거는 얘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이 있으면 얘네는 직접 하고요. 예, 얘네 둘은 위탁을 줘야 되는 거죠. 그 위탁을 받는 애들이 자산관리 회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요거 기본적인 구조도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관리 부동산 예, 투자회사에 대한 것을 자 18번에 보시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 원 이상으로 한다면 틀리죠. 설립 자본금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자기관리가 있으면 얘는 5억, 나머지 애들은 3억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전부 3억이란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부분에 적용을 받지 않죠. 예, 그래서 3호도 가능하다. 그래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사항이고요. 20번에 보시면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자산을 투자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세차를 상환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게 틀린 거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고요. 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예,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죠. 예, 그건 기업구조 정도 똑같다는 얘기죠. 예. 21번이죠. 예. 그래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이거를 둘 수가 없어요. 내부 통제 기준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둘 수 없는 이유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22번에 보면 사업주가 특수 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서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할 때 사업주의 재무 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예, 그걸 우리가 부의금융효과라는 거죠. 예, 부의금융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는 프로젝트 사업주가 있잖아요. 예, 프로젝트 사업주가 이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자기가 따낸 사업권을 일로 양도하는 거죠. 그럼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유통하는 것은 여기서 융통하는 거죠. 그러면 프로젝트 사업주의 대차 대표에는 부채가 전혀 남지 않죠. 그러면 얘네는 다른 사업에 투자 운영할 때 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채무 수용 능력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우리가 금융론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예,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이용에 대한 거는 그다지 출제 빈도가 높지를 않다는 얘기죠. 예. 1번에 보시면 토지 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단위 토지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비율에 따라. 예. 그게 이제 토지 이용의 집약도를 얘기하는 거죠.
토지용의 집약 또는 단위 면적의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양의 크기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 큰 것을 집약적 이용, 적은 것을 우리가 조방적 이용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단위 토지당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겠죠.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토지를 대신해서 자본의 투입비를 더 늘린다는 얘기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더라.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투입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조방적 토지용의 주체인 한계지대곡선이 기울기가 급한 편이다 그러면 틀리죠. 도심하고 가까운 곳이 기울기가 급하고요. 외곽으로 나가면은 기울기가 완만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는 완만한 편이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심에 가까울수록 토지용의 집약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건물이 고층화되는 구성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2번을 보시면 도시지역의 토지 가격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급격히 상승한 경우, 그러니까 지가고 같은 이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예, 거기 보시면 택지 가격이 상승시켜서 택지 취득을 어렵게 만들게 되고요. 택지를 취득해서 만약에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심과 같이 토지 가격이 비싼 곳에서는 주택 공급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싼 외곽에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직장하고 주거가 멀리 이제 떨어지게 되는 직주분리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3번에 보시면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하고 오면 틀리다는 얘기죠. 토지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요, 당연히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유도될 수밖에 없죠.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쓰냐면 자본으로 대체해서 건물을 고층화시켜서 이용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정된 사업비 중에서 택지비의 비중이 높아지면 건축비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의 성능이 저하된다. 주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보면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구성에서 한쪽을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한쪽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도시 스프롤이라는 얘기는 도시의 성장이 평면으로 무질서하게 무계획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도시 스프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이제 확산되는 현상이고요. 주로 도시 중심부의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 스프롤이라는 것은요, 여기 도시의 중심보다는 주로 외곽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 대신에 주거지역뿐만이 아니라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어디에서든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게 도시 스프롤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도시 스프롤이라는 게 무계획적이기 때문에요. 지가는 표준적인 지가 수준 이하라는 것은 대부분 최이용 이용과 괴리된 이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이용에 대한 것은 10년 사이에도 인용이 된 부분이 한 두 번? 예,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빈도가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부동산 개발이 있죠. 이제 개발 쪽에 가서 또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자, 개발의 이제 1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을 때, 결국 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건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걸 우리가 이제 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3번에 부동산 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일, 쇼핑, 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예,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틀린 건 뭐냐면 1번이죠.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개발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하는 거죠. 요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한 번 정도 다시 또 재활용될 수 있으니까 법령에 의하면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가 된다는 것은 일단 기억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2번 문제가 있죠. 예. 부동산 개발을 설명한 내용이다.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물어봤는데요. 1번에 택지 개발은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건축하는 활동이고
이 공공 부문에게만 허용된 행위다라고 그러면 이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개발이라는 거는 공영 개발도 있고 민간 개발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개발이라는 게 개발 주체가 공적인 주체만 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은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2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은 허가 등의 예, 법적 위험 부담과 함께 공사 기한 중에 비용 증가 문제, 분양률 저하와 같은 시장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데 실질적인 시장 조사를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어떤 수익성 여부를 분석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고요. 개발 주체는 공적 주체로 토지 주택공사, 토지 소유자 조합이 있고 사적 주체로 개인 주택 건설 사업자가 있다고 했을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은 이제 사적 주체로 봐야겠죠. 예, 그래서 3번도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현장 자원화수세 토지는 생산 과정을 거쳐서 현장에 존재하면서 그러면 틀리죠. 걔는 상품 자원이죠. 이 우리가 토지용의 비가역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한번 토지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은 현장 자원으로서의 토지에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토지를 우리가 개발한다고 해서 훼손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게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래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에 민간 개발 방식에는 자체 지주 공동 신탁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다라는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풀고 해설을 이렇게 붙이다가도 답에 대한 거 해설에 대한 게 조금 그게 이게 이렇었나라고 확인이 좀 이렇게 퀘션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꼭 이론에 대한 그 내용을 확인을 하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문제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걸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저희가 한 80%의 이해도를 가지고 60점 맞으러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론을 배워 가지고 한 60에서 65% 예, 그 정도의 이해도가 생기면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한 뭐 15에서 한 10% 정도의 이해는 문제를 풀면서 그게 채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을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배운 거하고 이걸 문장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하고는 느낌이 틀려요. 네, 그래서 그 작업은 꼭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을 보시면 개발이 다음과 같은 5개의 단계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개발 단계 했을 때 이렇게 해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 타당성 분석, 금융, 건설, 마케팅.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이디어 단계가 되겠고요. 여기가 예비적 타당성 분석.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 타당성 분석, 금융 단계, 건설 단계, 그 다음에 마케팅 단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이디어, 그러니까 디귿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디귿으로 가는 애가 1번하고 2번밖에 없죠. 근데 두 번째가 예타니까 1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1번. 그래서 이런 박스형 문제가 있으면 항상 하나를 우리가 풀고 밑에서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거죠. 예, 그래서 3번 문제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민자를 유치해서 지역개발 사업을 할 때 타당성 분석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때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타당성 분석은 법적인 것도 하고요. 그죠? 기술적인 것도 하고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이죠. 우리가 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고 기술적으로도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의 수익성이 괜찮으면 그 사업은 추진이 되는 거죠. 근데 1번에 보시면 법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했기 때문에 걔가 틀린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 있죠.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개발사업의 규모라든가 개발업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예,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한 것을 물어본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신 위험이 법률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 비용 위험, 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던 거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나 용도 지역제 같은 토지용 규제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법률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가격 이하로 임대료 이하로 매각되거나 임대되는 경우를 우리가 시장 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 기간이 연장이 될수록 이 위험이 더 커지겠죠. 예, 그래서 순서에 입각해서 법적인 위험,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예, 요 순서로 표현이 됐단 얘기죠. 예. 그래서 위험에 대한 거는 투자나 개발이나 기본적으로 위험에 대한 요소는 가지고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5번에 대한 내용까지 예, 정리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6번서부터 또 이어서 예,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